고양이 키우게 된 계기가 뭐예요? 이거 너무 질문이 많이 오거든? 너무 질문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녹화해서 이거 하나 올려야겠다. 왕주 유튜브. 저 고양이 키우게 된 계기요. 고양이. 저는 원래 고양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어요. 강아지. 키운다면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내가 아는 오빠가 그 캡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캡스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아줌마가 길거리에 누가 고양이를 버려놨다고 이거 누가 키우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러면서 캡스에다가 데리고 간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캡스에서 걔네를 막 이렇게 맡아주고 있다. 계속 여기다 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결국 주인을 못 찾았어.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. 너 혹시 고양이 키울래? 이래서 난 고양이 무서워한다. 나 고양이 옆에 있는 거 싫어한다. 이러면서 내가 막 그랬는데 한번 봐봐. 얘 되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키울만 날 거야. 이러면서 한번 데리고 갈게. 막 이래. 그래서 내가 아 좀 별론데 막 이러다가 우선은 널 보고 결정해. 이래서 데리고 왔어. 근데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어. 내가 얘가 나한테 막 앵길라 그러는데는 너무 무섭고 얘가 막 물 것 같고 할퀴 할 것 같고 이래가지고 좀 막 피했었지. 그래서 막 이렇게 피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얘가 이제 그 오빠가 그러는 거야. 너가 만약에 얘 안 키운다고 하면 그냥 밖에다 풀어주게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누가 봐도 사람 손이 탄 누군가가 키우던 고양이야. 그 주인이 버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던 고양이였어. 가지고 아 어떡하지? 내가 얘를 안 키운다 그러면 밖에다 풀어준다는데 얘는 분명히 사람들 손에서 자란 애라서 밖에 있으면 또 다른 도둑 고양이들처럼 못 자랄 텐데 이 마음이 딱 든 거지. 그래가지고 키우기 시작했어. 그래서 데리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. 고양이에 대해서 고양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데려와서 3일 정도는 만지지도 못했어 얘를. 얘를 만지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막 옆에서 그냥 밥이나 이렇게 주고 막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고 이랬었어. 그러다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일하면서 매니저가 혼자 있는 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. 그래서 반지를 데리고 왔지. 그렇게 해가지고 키우게 됐어요.